안녕하세요. 마카오 정보를 알려드리는 마카오 권입니다. 해외여행이 막힌 지 벌써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실 거예요. 현재 사태가 좀 잠잠해져야 하늘길이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확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올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방역을 잘해서 여행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곳도 있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카오인데요. 마카오는 현재 중국의 입국만 허용하고 있지만 원래 중국인 여행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들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기에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약 76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을 했는데 이는 마카오 인구수와 맞먹는 수준이기에 정부 입장에선 경사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입국하는 가운데 1년간 지역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이 마카오를 여행경보지역 4단계로 분류했는데요. 이는 1단계에서 4단계 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염병이 창궐한 그 나라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단계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마카오는 1년간 지역 감염자가 없는 세계 최고의 방역을 자랑하고 있는데 마카오가 4단계라니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카오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각종 SNS에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어떻게 누적 확진자 3,200만 명인 미국이 누적 확진자 고작 49명인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가져왔습니다. 아, 참고로 저 미국에 방금 없습니다. 현재 마카오에서 발생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미국은 여행 경보 명단을 갱신하였고 최소 116개국을 여행 등급 최하위로 분류했다. 1단계였던 마카오는 대만, 뉴질랜드, 부탄과 함께 4단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마카오는 가장 안전한 1단계 여행국이었다가 갑자기 4단계로 급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마카오보다 심각한 상황인 바로 옆 도시의 홍콩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마카오인들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여행 경고는 미국 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면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수치이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함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미국의 대단함을 느낀다. 아, 이 말은 즉슨 미국인이 해외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4단계가 된다는 뜻이죠. 자, 다음 댓글로는 미국은 자국을 무슨 등급으로 평가하는지 궁금하네. 여기에 대한 리댓글은 오래 머물 수 없는 등급, 크크, 레지던트 이블 등급. 이 영화는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비가 된 내용이죠. 핵 방사능 등급 등 미국을 비꼬는 댓글들이 쭉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로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지만 자신을 따르는 자는 창성하고 거르는 자는 망하게 하지. 이 댓글의 첫 부분을 보시면 원래 미국의 한자는 아름다울 미자인데 쌀미자를 써서 낮춰 부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마카오 시민들은 미국을 비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여러 매체에서 그러길 미국이 마카오를 여행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마카오의 행정장관인 후야생은 완전한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마카오가 안전한 건 맞지만 당분간 중국 외에 다른 나라와는 여행 입국 협상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사실상 중국 입국만 되면 마카오 관광업은 잘 돌아갈 테니까요. 곧 있으면 노동절이고 호텔 객실 예약도 꽤 찼다고 하는데 참 부럽네요. 저도 마카오 가고 싶은데 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